윤심 앞에는 하늘처럼 여겨야 할 민심도 우습게 생각한 공천, 법치의 기본도 무시하고 정치의 염치도 바닥에 내동댕이 친 공천입니다. 국민의힘의 강서구민들을 조롱한 김태우 후보 공천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리바이용 당내 경선으로 분칠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기현 대표까지 경선 선거운동원이 되어 이미 당의 민주적 절차는 철저히 무력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가 대선 개입, 선거 공작, 통계 조작에 맞설 후보라 치켜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경선 개입과 투표 조작 논란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해놓고 세팅한 대로 돌아간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강서구 당협의 당심도 범죄자 후보의 등장에 흔들리는 상황인데 대체 강서구 민심은 어떻게 섬기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자신의 가진 불법 비리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온 임기를 허비하고 전 정권 탓이나 할 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식도 저버린 이번 공천에 구민들은 모두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범죄자 김태우 후보가 입에 맞는 이들은 이번 선거를 전 정권과의 정쟁으로 변질시키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 뿐입니다. 강서구 보궐선거는 특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40억짜리 무대가 되어서도 검경을 앞세운 거대 양당의 대리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할 진짜 대표를 강서구청장 자리에 앉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범죄자 김태우가 설 공간은 없습니다. 부끄러움조차 잃어버린 국민의힘에게는 매서운 심판의 매서운 민심의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